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Day of Service Beach Cleanup을 진행합니다. 본 행사는 5월 13일 8시 3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유타대학교 학생들에게는 Monday Morning Memo를 통해 안내되었으며 학생들은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 폼을 작성하여 참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주최 측은 폼 작성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점심과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Day of Service는 학생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취지의 행사입니다. 이 행사를 통해 바다에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주최 측은 본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IBS 김지연입니다.